장각의 천문사는 장각의 시내에서 8km 떨어져 있으며 해발은 1518.6m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 7455m가 있으며 천문산의 웅장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문산 관광의 시작은 케이블카를 편도로 이용하여 산 정상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천문동까지 이동 후 천문동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산할 때는 천문동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귀곡 잔도는 장각의 천문산 해발 1400m 높이의 절벽에 2.5km의 길이로 좁게 난 길입니다. 기원관에서 시작해 소천문에서 끝나게 되며 스릴 만점으로 내려다보는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높은 해발 고도와 기류의 영향으로 작은 새들은 쉽게 오지 못할 정도이며 끝없이 펼쳐지는 녹지와 협곡에서 노니는 새들 그리고 종종 독수리도 볼 수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권하고 싶지 않지만 짜릿한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놓치면 안 되는 명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나무가 상당히 낮게 위치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귀곡잔도를 걷다 보면 중간에 발밑이 유리로 이뤄진 포토존이 있으니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천문산사는 천문산에 위치한 사찰로 원래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져 중국 후난성 서부 불교의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유적만 남은 것을 청대에 재건했습니다. 높은 산기슭에 종종 구름에 쌓여있는 고아한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워 마치 해탈한 신선이 사는 곳과 같습니다. 종고루, 천왕전, 대웅보전, 관음각, 장경각, 법당 등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관음각의 건축 형태는 독특하고 정교에서 중국 내 어느 고전명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천문산은 케이블카와 버스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지형으로 특히 천문산 케이블카는 길이가 긴 케이블카로 유명합니다. 유리잔도. 총 길이가 60m에 이르는 유리잔도는 발밑으로 낭떠러지가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릴감이 느껴집니다. 길이는 귀곡잔도에 비해 길지 않지만 관광객들의 인기 코스 중 하나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보물이 사이로 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유리잔도 걷기가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